하루에도 수백 개씩 쏟아지는 경제 뉴스들. 복잡하고 재미없고 깊이가 없어서 실망하셨습니까? 복잡한 건 쉽게, 쉬운 건 재밌게, 재미있는 건 깊게 전해드립니다. 뉴스는 이해다. 언더스탠딩. 유튜브에서 언더스탠딩을 검색하세요. 좋아요 안 누른 당신 부끄럽군요. 구독 눌러주세요. 네, 기업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시간, 어른들의 네. 교육 방송 컴퍼니 백브리핑, 오늘도 시작할 시간이죠? 네, 그렇습니다. 오후 5시라는 얘기고요. 예, 오후 5시부터 여러분은 또 직장에서는 슬슬 마음으로부터 퇴근할 시간인데 아직 퇴근 시간이 아니더라도 마음은 퇴근한 거죠, 뭐 이 시간. 그리고 요즘은 5시에 퇴근하시는 분들도 꽤 네. 있는 것 같아요. 예전보다는 퇴근 시간이 좀 빨라진 게 아닌가? 우리만 늦어요, 우리만. 우리는 지금부터 일이 시작이잖아요. 우리는 이제 막 이제 달리기 시작하는. 네. 좋으시겠습니다. 퇴근길을 앞두고. 네. 컴퍼니 백브리핑과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네. 좋은 공부하죠. 오늘은 클라우드에 대한 얘기. 하늘 날씨. 하늘에서 데이터를 저장한다. 그거 아니라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는 다 아시죠. 그럼요. 뭐 아마존 뭐 하는 회사냐 그러면. 인터넷 쇼핑 회사이기도 하지만 주로 이제 클라우드 사업이 핵심 사업이고 네. 뭐 마이크로소프트 마찬가지고 근데 그 시장이 크고 중요한 것 같기는 한데 네. 왜 우리나라 기업들은 좀 없지? 우리는 작은 한반도의 나라지만 적어도 미국과 어깨를 겨루고 아 그렇지 우리가 5G도 제일 먼저 했고 네. 세상에 10억 넘는 중국을 만만하게 생각하는 나라는 코리아밖에 없다고 이 친구들이 네. 네. 그러니까 클라우드 서비스도 뭔가 좀 잘하는 기업 있으면 좋겠는데 나던 차에 그런 목표로 비즈니스하는 회사가 있다고 해서 예. 그 회사 뭐 홍보하려는 건 아니고요. 네. 그 회사를 통해서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해서 자세하게 또 아는 그런 기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잠시 후에 네. KT의 김주성 성무님. 네. 이분이 KT의 클라우드를 담당하시는 분입니까? 그렇습니다. 이분은 그래서. 클라우드에 관한 모든 걸 알고 계시다고 해서 저희가 탈탈 털어보려고. 네. 오늘 아주 재밌는 시간이 될 겁니다. 클라우드도 네. 있고 뭐 이렇게 데이터 센터 최근에 이런 그런 것들이 투자에도 관심이 많으실 것 그럼, 같아서. 사실 뭐 뭔지 감은 있는데 자세히 몰라. 한 스텝만 물어보면 모르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 얘기는 좀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 좀 알긴 아는데 좀 다른 얘기로 넘어갔으면 좋겠다 네, 하는 생각. 네. 클라우드 얘기하면 꼭 들으시죠. 그죠? 예. 예. 오늘은 제대로 진짜 배워보는 시간을 내일부터는 자신 있게 될 겁니다. 야, 그 좋네요. KT의 김주성 상무님 만나서 클라우드를 좀 배워보려고 하는데 저 처음만 뵀는데 네. KT도 그 직원 뽑을 때 외모로 뽑나 봐요. 네. 이분은 제가 보기에는 KT에서 산의 영화를 찍으셔도 야. 되실 것 같은 분입니다. 김주성 상무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젊을 때는 저 좀 연예인 좀 해보려고 그랬죠.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좋게 표현해 주셔서. 네. 네. 나는 연예인 좀 하려고 그랬거든. 아이 뭘. 사실은 20대 분들은 잘 모를 텐데 예전에는 저 때만 해도 데이터 저장할 때 디스켓 그럼요 예 USB도 아니었어요. 옛날엔 넓적하게 플로피 디스켓이라고 했나요? 넓적한 거 여친 리포트인데 다시 써주고 5.25 복사해서 내가 하나 하고 또 여친 만나러 와서 주고 이런 얘기하면 너무 나이든 티나는데 대학 때 리포트도 저는 초 1, 2학년 때는 손으로 다 써서 냈는데 예. 군대 갔다 오니까 다 컴퓨터로 아무튼 아우 부끄럽네 그런 정말. 이야기를 해보려고 네. 합니다. 그렇죠 상무님? 네 맞습니다. 예. 예. 클라우드가 구름이라는 뜻인 건 아는데 네. 그 구름에다 무슨 데이터를 저장한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다 꺼내 쓰고 클라우드가 어떤 개념입니까? 일단 고객들 많이 만날 텐데 일단 설명부터 좀 해드릴 것 같기도 하고 일반적으로 이제 개인들이 많이 쓰시는 게 네. 데이터를 저장하고 그걸 꺼내 쓸 수 있는 개념에 대한 부분으로 많이 말씀을 하신 게 클라우드죠. 예. 예. 그게 이제 개인용 저희는 이제 퍼스널 클라우드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거 말고 지금 저희가 이제 오늘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부분들은 기업들이 자신의 데이터들을 올리고 그다음에 자신의 어떤 서비스를 클라우드에서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것들을 총칭해서 이제 클라우드로 표현하는 거고요. 그 안에를 들여다보면 실제로 전산실에 있는 모든 데이터 자원들 네. 그다음에 그걸 운영할 수 있는 시설들 이런 것들까지 전부 다
클라우드 사업자들을 통해서 이제 서비스를 받고 또 사용한 만큼 돈을 내는 그런 형태의 서비스를 총 망라해서 이제 클라우드로 표현을 합니다. 옛날에는 회사에 전산실을 두고 네네네. 거기에 라인과 서버를 갖다 사놓고 네. 보안 서비스도 제공하고 그리고 나서 그냥 전기료를 내는 네. 전기료와 관리 담당 직원 인건비를 부담하는 맞습니다. 그런 방식이었는데 네. 이제는 이제 그런 거 다 아웃소싱 한다는 그 말인가 봅니다. 맞습니다. 네. 아웃소싱 하면 뭐가 좋습니까? 첫 번째로는 그렇죠. 제발 KT도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니까 KT가 좋겠죠. 저희가 2011년도에 그 클라우드 서비스를 런칭을 했는데 네. 그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때 이제 10년이 좀 넘었을 때 저희에게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아니 내가 전산실에 있는 거를 밖으로 끄집어내면 뭐가 좋은데 이런 말씀을 실제로 전산 실장님들이 하셨어요. 아하. 우리 회사 이미 있는데. 네네네. 그때 제가 담당 팀장 시절에 10년 전 질문이구나. 당연한 질문이야. 그럼 나는 집에 가란 말입니까? 그 얘기잖아요. 가장 많은 부분이 그게 차지했었어요. 그 당시에. 네. 근데 이제 저희가 드렸던 말씀 중에 하나는 데이터를 운영을 한다는 것도 있지만 시스템 자체를 운영한다는 건 상당히 회사 입장에서는 전산실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전산실을 만들기도 항원 항습에 대한 기계들도 넣어야 되고 네. 네. 그런 것들의 시설 관리를 또 해줘야 되는 상황들도 네. 있고 그다음에 인터넷 회선을 또 땡겨 와야 되기도 하고 네, 땡겨 쓰고 그다음에 거기는 시설 관리 시설 자체를 투자를 해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시설들도 결국 한 4, 5년 지나면 유유자본이 돼요. 네. 또 다시 사야 되고 그렇죠. 또 그거를 운영 관리하는 사람들이 또 필요하고 그런 것들을 다 없애버린 개념이기 때문에 이거를 또 고객 입장에서는 그 사용한 만큼 돈을 낸다는 것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뭐 예를 하나 좀 들어볼게요. 네. 최근에 있었던 일이지만 공모주가 뜨면 네. 그 고객들이 접속하는 게 어마무시하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갑자기 그렇죠. 네. 그러면 다운되고 그러더라고요. 막. 실제 다운 많이 당했습니다. 예. 근데 최근에 유일하게 다운 안 당한 데가 신영증권. 왜 안 당했냐? KT 클라우드 쓰고 있거든. 다른 데는 그럼 뭐 아마존 클라우드를 써서 다운 당했습니까? 안 쓰는 데가 없습니다. 아, 안 썼어요. 실시간 트레이딩 시스템을 클라우드에 운영하는 데는 신영증권밖에 없어요 지금. 아 그래요? 네. 그 신영증권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굉장히 클라우드를 클라우드스럽게 써요. 네. 시스템 증설을 쭉 합니다. 야, 우리 신영증권한테도 좀 받아야 될 거 아닌가? 아무튼 의문의 일승, 의문의 일승이네. 그렇게 하고 공모가 끝나면 네. 시스템들 다 죽여버리세요. 아. 그럼 그렇죠. 이제 운영비를 안 내는 안 거죠. 안 내도 되니까. 네네. 아. 그런 장점이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거를 전산실에 꾸며서 생각을 해보세요. 네. 갑자기 지금 뭐 몇백 대를 사야 돼요. 네. 그러면 사가지고 지금 안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지금 난리 났거든요. 네. 시스템도 구매하는 거 딜리버리 시간. 네. 지금 6개월 넘게 걸립니다. 근데 다른 증권사들은 어떻게 버텼지? 아니, 그럼. 많이 사둔 거죠. 아, 평소에 서버를. 네네. 그러면 예를 들면 평소에는 내가 한 10밖에 안 써요. 네네. 일반적으로는. 근데 네네. 갑자기 그런 뭐 공모라든가 뭐가 있어서 갑자기 100이 늘어났다. 그러면 그냥 100이 늘어난 만큼만 딱 요금을 더 내면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아, 그러니까 내가 뭘 마치 전력처럼 블랙아웃 되면 안 되니까 이만큼을 항상 예비로 가지고 있을 필요 없이 네. 그냥 요만큼만 쓰면 요만큼만 내고 많이 쓰면 많이 내고 맞습니다. 아, 단순하군요. 아니 모텔 3시간씩 쓰는 거 써봤잖아요. 알면서 단순한데 그렇게. 그거를 이제 자연스럽게 저희는 이제 용어로 기술 용어로는 스케일 아웃이라 그러는데 스케일 아웃을 이게 자동적으로 늘려주고 네. 또 스케일 인도 자동적으로 감소시키고 하는 게 기술이죠 사실은. 아. 그런 걸 이제 제공해 주는 게 클라우드 CSP 사업자들이 할 네. 일들인 거고요. 아하. 원래 클라우드 서비스를 그래서 아마존이 시작한 게 네. 아마존은 인터넷 쇼핑몰이지만 크리스마스 전으로 몰리잖아요. 맞습니다. 어. 그러면 그 서버 다 갖다 놔야 되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그러면 다른 때는 놀잖아요, 이 서버가. 그래서 이 서버를 어떻게 활용할까 하다가 이걸 빌려주자. 라는 개념으로 시작한 게 클라우드 서비스다. 여러분 이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야. 나 오늘 일 다 했어. 어, 알겠습니다. 근데 상무님 그 IDC라고 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인터넷 데이터 센터. 예. 그것도 뭔가 아웃소싱 하는 거라고 들었는데 아까 이제 말씀드린 전산실 예를 좀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네. 전산실을 하나 만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조 시설을 만들고 예. 항원 항습기 같은 거, 전원 시설들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만들죠. 예. UPS도 넣고 예.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있다가 자원을 넣죠. 렉을 넣고 서버를 넣고 그걸 아까 네트워크 말씀하셨잖아요. 네. 네트워크 렉으로 다 연결을 하고 보안 시설 넣고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 놔요 전산실을. 예. 근데 이제 IDC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공조 시설, 시설 자체, 네. 전원, 항온습, 그다음에 뭐 UPS 네.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IDC 사업자가 어떻게 보면 방을 빌려주는 거죠. 아, 전산실 환경을 임대해 주는 거군요. 임대해 주는 그걸 코로케이션 서비스라고 하고요. 예. 그러면 고객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그 물리적인 그 장비들 예. 다 고객이 사시는 거예요. 고객이 아, 그걸 아예 사는 거예요. 방만 네. 빌려주고 네. 본인 걸로 아. 본인 걸로 이제 이전시키는 거죠. 사장실 옆방에 전산실 그 서버 했다 놓으면 여러분들 연락을 덮고 그러니까 그걸 아예 옮기고 사장실 외부에 갖다 놓는 거군요, 그냥. 근데 이제 왜 그렇게 하냐면 예. 자사에서 그거를 운영하는 게 부담이에요. 첫 번째로는 전원 이중화 쉽지 않습니다. 전원? 전원 이중화. 네. 전원 이중화. 이중화가 뭡니까? 네네네. 왜냐하면 전원이 다운당할 수 있어요. 근데 IDC는 국가시설 관리로 돼 있어요. 아. 그래서 전원이 죽지 않습니다. IDC 자체는. 그다음에 지진 내진 내 설계도 다 돼 있고. 그런 것도 해야 되고. 네네네. 아.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사업자 임차에 쓰는 게 IDC 서비스인 IDC. 거고. 클라우드는 네.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시설들 네.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내려받아서 쓰는 거고. 네네. 그러니까 이것들이 다 있는 거죠. 이미. 아니 그러면 그냥 클라우드로 하면 되지. 굳이 IDC에서 내가 실물을 임대할 필요가 있어요? 그게 이제 국내 사업, 국내 고객과 글로벌 고객 좀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네. 들어가지고 지금 법상으로도 많이 좀 이슈가 되고 있지만 공공기관이나 그다음에 네. 금융기관의 예. 중요 데이터, 개인정보 관련된 사항들은 클라우드에 쓰기가 좀 어려워요. 왜요? 침해를 당할 수 있다는 어떤 요소들이 좀 있는 거죠. 개인정보 보호 네, 이슈가 맞습니다. 있다. 그래서 자사에서 관리하라는 이슈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 그 자사는 IDC도 해당이 돼요. 전산실과 동일한 개념으로 봅니다. 아, 어차피 아. 공간만 임대한 거니까. 맞습니다. 네, 네. 그래, 그런 시설들, 민감 정보에 해당되는 것들은 아직은 IDC에 남아있는 거고요. 네. 이런 것들이 점진적으로 이제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 많이 되고 있고 현재. 그다음에 이제 그걸 두 개를 하이브리드 형태로 같이 묶어서 쓰는 게 또 지금 시장에서 흐름 중에 하나입니다. IDC도 쓰고 조금 모자라는 쓰고, 건 클라우드로도 쓰고 확장에 대한 개념도 되고. 네네. 아, 그게 효율적이긴 하겠네요. 네네. 아까 말씀드린 이제 오해하실 수 있는데 신영증권도 네. 클라우드만 쓰는 건 아니에요. 본인 IDC도 있고. 본인 IDC도 있고 전산실도 있고 그 세 군데서 다 액티브로 떠 있는 거예요. 네. 트레이딩 아. 시스템이. 그래서 아. 확장된 놈들은 주로 클라우드로 보내는 거죠. 아, 확장된 것만 네네네. 보내면 되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신영증권 같은 경우가 굉장히 클라우드를 클라우드스럽다고 쓰는 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 부모님 저 신영증권은 저희가 나중에 따로 접촉해서 네네네 저 저희 돈 벌어올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영증권 아 그러면 IDC를 KT가 이제 곳곳에 있을 텐데 그 IDC에 만들어놓은 장비를 가지고 일부는 IDC로 빌려주고 아예 아니면 남는 걸 가지고 클라우드 사업을 운영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클라우드 다른, 사업을 하려고 해도 뭔가 서버가 있고 뭐 그런 다른 게 있어야 개념 같고요. IDC는 아, 네. 저희가 지금 서울 수도권에는 한 6개 네. 지금 그 IDC가 갖고 있는데 그중에 일부를 클라우드 시설로 만들어놓은 곳이 있어요. 만들어놨다는 개념이 뭐냐면 네. 저희가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라는 개념은 네. 저희가 가지고 있는 IDC 상면에다가 저희 시설로 투자를 합니다. 중앙 서버, 그다음에 컴퓨팅 시설들, 네. 네트워크 보안 장비들 싹 다 거기다 만들어 놓고 고객별로 다 잘라 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네. 그런 개념인 거고 IDC는 딱 지어 가지고 가면은 저희가 최근에 그 오픈한 데가 신용산이거든요. 네. 물론 오픈하자마자 다 팔리긴 했지만 네. 가 보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고객사랑 계약을 하면 고객사 장비가 들어온다고 보시죠. 아, 들어오는 아, 그런 개념이요? 네네. 아~ 요즘 서비스 중에 네. 마이 창고라고 아세요? 마이 창고? 창고 서비스 한 데가 있다고 들었어요. 뭐 계절 상품 있잖아. 뭐 네. 예를 들면 선풍기 뭐 이런 거는 잠깐 쓰는데 여름 지나면 뭐 보관할 데가 없어요. 스토리지 사업이잖아요. 네, 그래서 집에는 창고가 잘 없으니까 가까운 곳에 창고를 임대해 주는 서비스 있습니다. 미국은 창고 서비스가 정말 발달돼 있습니다. 뭐 사람들이 물건을 안 집이 그렇게 다들 넓은데도 물건을 안 버리고 네. 다 창고를 유료로 서비스해서 거기다 짐을 옮겨내요. 월 얼마 내고 그게 데이터 센터 개념이죠. 맞습니다. 그래야 그러니까 집을 넓게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버리기 싫고 그 온리 이제 그 공간만 빌려서 쓴다고 생각하시는 건 좀 아닌 것 같고요.
실제로 전산실 같은 경우로 운영하시다 보면 네. 뭐 주요 서비스인 경우들은 공격을 받아요. 해커에. 네. 그런 경우들 뭐 대규모 디도스 공격이 볼 수도 있고 그런 네. 것들은 자체방을 다 해줍니다. 저희가. 인터넷을 같이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클린존 서비스를 통해가지고 대규모 공격이 오더라도 그런 것들도 막아주고. 막아주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건 시스템 안정화에 대한 부분은 보장을 해주고 그런 것들 때문에 IDC 서비스를 쓰는 겁니다. IDC는 그 세우는데 무슨 규제가 많이 있습니까? 아까 전에 또 내진 설계 뭐 이런 거 말씀하셨던 뭐 그런 것들은 사업자들이 이제 그 인증을 받아야 될 때 네. 해야 되는 요소인 거고 가장 큰 거는 전력입니다. 전력. 아. 네네. 전... 수도권 쪽에 저희가 데이터 센터를 제일 많이 갖고 있는데 전국에 네. 13개소 갖고 있지만 수도권 쪽 6개밖에 없는 이유가 네. 그 많은 전력을 땡길 데가 없는 거예요. 각 구별로 네. 전력이 가질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게 전기를 많이 먹어요? 많이 쓰죠. 왜냐하면 저희 쪽에 지금 들어와 있는 그 시설 자체만 해도 네. 엄청 크거든요. 그래서 특정 건물에 네, 그래서 지역적으로 IDC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를 많이 짓겠다고 최근에 이제 도하고 막 협약을 맺어가지고 진행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이유들이 같이 숨어 있습니다. 맥락도. 그럼 전기를 그쪽으로 또 다시 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지으면 보통 우리는 이쪽에서 땡겨봤죠. 지역별로. 예를 들면 그러면 우리 어느 집에 갔다 그럼 사업하면 그냥 전기 연결해서 그렇게 쓰면 되는 게 아니고 IDC는 처음에 이곳에서 IDC를 지으려면 네. 처음부터 한전이랑 얘기해서 네, 맞습니다. 전력을 어떻게 공급할지를 네, 논의해서 네. 줘야 된다. 네. 그리고 안 되면 그 돈을 못 짓는 거고. 맞습니다. 와, 그거 지키기가 엄청 어려운 거네요. 그러면 네. 물론 이제 그 IDC 안에는 CDC가 포함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가 네. 같이 들어있습니다. 같이. 네. 야, 그 아무나 사진 있으면 한번 좀 보죠. 뭐 위치나 사진 한번 좀 볼까요? 그럼 봐봐야 부동산이에요. 봅시다. 사진 뭐 없습니까? 아 이거군요. 봐요. 이건 뭐예요? 이 사진은 뭡니까? 저희가 이제 신용산 데이터 센터인데요. 네. 그 신용산의 저 사이즈로 데이터 센터를 저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언뜻 보시면은 이제 그 물류창고 같이 보이시죠? 그러네요. 그런 건물이네요. 개념적으로 물류창고처럼 보이는데 저 안에 이제 시설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 그럼 전산 장비가 저 맞습니다. 건물에 꽉 차 있는 거예요? 네, 네, 네. 밖에 계신 분들이 실세야. 내가 보니까 지금 상무님은 내가 보기엔 아바타야, 아바타. 그냥 비정규직 계약직인 것 같아요. 비정규직 맞아요. 똑바로 안 해? 소개 영상 한번. 국내 최고의 인프라 설비 KT DX IDC 용산은 서울권역 최초의 15만 4천 볼트 대용량 전력 공급과 국내 유일의 변전소 이원화 및 내진 특등급으로 안정적인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4시간 365일 무중단 서비스를 기본으로 전력, 냉방, 통신, 소방, 제어 등 핵심 설비에 대한 물리적 이중화로 글로벌 최고 수준의 가용성을 구현하였습니다. 또한 빌트업 항온기, 모듈형 UPS 및 플러그인 방식 버스 덕트 등 빌트인 방식의 인프라를 제공하여 고객사 맞춤형으로 서버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저집적 서버와 고집적 서버를 구분하지 않고 고객의 요구에 따라 랙당 4kW에서 15kW까지 탄력적으로 수용이 가능합니다. 국내 최초로 냉수식 프리쿨링을 가동하고 서버실 온도에 따라 자동 제어되는 고효율 인버터 기술을 적용하여 냉방용 전력비를 20% 이상 절감하고 탄소 배출을 최소화합니다. 네, 이게 간단하게 좀 저희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 영상을 좀 보여주십사 했는데 네. 영업용 영상이랑 같이 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네.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이해하는 데는 좀 도움이 네, 된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됐어요. 네. 네. 이 보니까 네. IDC 이 건물은 재난관리시설 뭐 이런 하여튼 국가가 특별히 신경 쓰는 건물로 돼 있던데 이런 건 아무나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뭐 그냥 KT나 뭐 특별한 사업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나도 우리 저희 백브리핑도 열심히 해서 돈 많이 벌면 우리도 이런 거 하고 싶다. 할 수 있습니까? 실제로 이제 그 인증을 받아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예. 다만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통신 사업자들 중심으로 현재 IDC 사업을 벌이고 있고 네. 글로벌 사업자들도 국내에 점진적으로 들어오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이퀴닉스 같은 사업자들도 이런 네. 시설 사업을 해보려고 진입을 하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통신 사업자가 하면 유리한 게 있습니까? 가장 큰 거는 이제 상면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네트워크를 같이 공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뭐예요? 상면이 뭐예요? 상면. 아, 땅. 제공해주는 땅을 가지고 있다는 것 같고 부동산? 부동산 사는 데죠. 맞습니다. 근데 사는 게 쉽지 않은 일인 거고 비싸죠. 크고
그만큼 시설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게 특징인 거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 시설을 또 가지고 있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네. 통신 사업자들이 데이터센터 사업을 지금 가장 통신 크게 사업자는 하고 여기저기 부동산이 좀 있어요? 있어야 될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다른 회사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는 꽤 가지고 KT야 있습니다. 뭐 옛날 전화국부터 시작해서 맞습니다. 그런 거 쓰면 되고 네. SK나 LG도 합니까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기는 무슨 부동산을 갖고 있는 게 있어서 이제 뭐 평촌 같은 경우에 뭐 엘사 같은 경우는 데이터센터를 네. 크게 가지고 있고요. 부산에도 일부 땅을 사서 맞습니다. 아니 근데 예. 제가 그때 듣기로 IDC는 가까운 데 있는 게 좋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업자가 많은데, 그러니까 클라우드는 멀어도 그냥 클라우드 갖다 쓰면 되니까 이게 하늘에 막만 연결되면 되니까 괜찮은데 IDC는 빌려 쓰는 거니까. 그럼 마이찬 거 서비스 쓰는데 차 타고 2시간 가야 되면 미쳐요. 그러니까 가까운 데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가까운 데 땅이 있는 사업자가 가장 유리합니다. 가장 유리. 그래서 하겠죠. 이제 수도권의 데이터 센터, 특히 IDC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고 싶어도 지금 현재 공간이 별로 없어요. 다 팔려버린 상황들이어서. 들어갈 만한 땅은? 네네네. 그게 현실입니다. 아까 그래서. 그 건물도 보면 몇 층이죠? 한 5, 6층 되는 것 같던데. 네, 맞습니다. 네. 그럼 위에다 더 높이 올려서 뭐 오피스텔을 좀 쓰고 아파트 분양도 좀 하고 그러면 안 됩니까? 뭐 이제 그렇게 처음부터 설계해서 하면 좋은데 네. 그만큼 전력량을 다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아, 전기. 네네네. 전기가 제일 문제군요. 네. 상무님 그러면 통신사가 이 사업을 하는 게 더 유리하다. 클라우드 사업도 이미 갖춰진 인프라가 있으니까. 그런데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도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 고객들 대상으로 서비스를 하고 돈을 벌어 가잖아요. 그런데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가 우리나라에 부동산이 있을 리도 없고 통신사업자도 아닌데 그들은 와서 하잖아요. 표현을 이렇게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클라우드를 통신 사업자니까 더 잘할 수 있다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네. 데이터 센터 사업을 통신 사업자니까 잘할 수 있다는 IDC 표현이 사업? 맞는 것 같고 예, 예. 클라우드는 좀 다른 것 같고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A사나 M사 그다음 글로벌 G사 같은 경우가 국내 2016년도부터 이미 네. 들어와서 사업을 하고 있죠.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고 있고 네. 대규모 자본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뭐 그런 공격적인 영업도 하면서 고객들을 많이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들이 실제로 아까 뭐 IDC 얘기 많이 드렸지만 네. 국내 IDC 사업자한테 그 임대를 해가지고 쓰고 있어요. 뭐를요? 데이터 센터를. 엥? 그러면 예를 들어 구글이 구글 클라우드 서비스를 우리 한국 기업 대상으로 할 때 네. 그들이 필요한 망과 서버와 그 공간과 땅을 서버는 자기네들 거고 서버는 예. 거고 네트워크하고 그다음에 그 상면, 네. 상면 아까 말씀드린 땅. 네네네. 아, 그거는 국내. 아니야, 캘리포니아를 들고 와서 사업을 할 수는 없으니까. 아, 중간에 뭐가 있어야 되는군요, 그래도. 그래서 이제 그거를 뭐 국내 존이라고 표현, 레전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존이라고 표현하는데 그거를 네. IDC 사업자들한테 임차해서 쓰고 있는 거고 아. 국내에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그 네트워크, 네.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까지를 한꺼번에 공급하는 사업자가 저희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 그럼 관리도 구글 클라우드를 써도 미국인이 해주는 게 아닌가 보네요? 미국인들이 관리를 하시겠죠. 중앙에서 센터에서 센터에서는 관리하는데 네네 시설 관리는 이제 또 아니 그거네 그 왜 마트도 큰 저장 물류 창고가 있고 네. 거기서 다 배달하려면 힘드니까 수도권 인근에도 이렇게 조금만 조금만 물류 창고를 갖다 놔야 되잖아. 거기다 또 갖다 놓고 거기서도 하니 뭐 그런 개념이네요. 일종의 뭐 일종의 그런 개념이군요. 한국에 있는 뭔가 또 한국 서비스를 하려면 알겠습니다. 뭐 한국의 물류 창고 같은 게 또 필요한 거군요. 네네. 지금은 그럼 우리나라의 클라우드 서비스는 우리나라 시장으로만 보면 어디가 1등이에요? 뭐 A사가 가장 잘 아마존 아마존 네, 네, 네. 2등은 마이크로소프트 MORG 저희는 KT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서비스의 품질 말고 매출액 매출액으로요. 매출액으로요? 아, 네네 아 그래요? 오. 2등이 KT라고 하는 데 있어서 이의를 제기하는 사업자는 어디입니까? 꽤 많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네, 네. 아니, 제 논리를 좀 말씀드리면 이거 네. 편하게 나가도 됩니까? 아니, 그럼요. 물론이죠. 왜 네. 그러냐면 그 매출액에 대해서는 네. 어느 기관에서도 정확히 밝힌 적이 없어요. 아, 서로요? 그 공신력 있는 뭐 IDC 뭐 리서치나 이런 데서도 정확히 표기를 한 적이 없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제 논리를 말씀드리면 A사가 예. 뭐 작년 재작년에 뭐 9천억 정도 벌었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네. 그거 맞는 얘기고요. 예. 그 매출의 절반 정도가 글로벌 매출이에요. 아. 무슨 말씀이냐면 저희 KT 같은 경우가 지방세를 어디다 내냐면 경기도 내고 있어요. 그렇죠. 네.
본사가 분당 정자동에 있으니까요. 예, 예. 근데 저희 본사들은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서울에? 네. 저희 본사 다 나와 있어요, 지금.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은 경기도 내고. 경기도 내죠. 그렇죠. 똑같은 예. 거죠. 뭐 S사하고 예. L사 같은 거 글로벌하게 굉장히 사업을 많이 벌이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들의 글로벌하게 사업을 벌이는 데 쓰는 자원들을 A사를 써요. 예. 아. 그거에 대한 돈을 지불하는 걸 국내에서 지불하는 거죠. 아, 그러다 보니 삼성전자 미국 공장이 아마존 서버 필요해도 삼성전자는 맞습니다. 세금 계산서는 코리아 아마존 클라우드 서비스 회사에다 내고 낸다. 수원 본사가 아, 그렇죠. 그러다 보니 네. 절반 정도는 그 매출일 거라 추정을 하고 있는 예, 거고 예. 남은 금액이 이제 국내에서 오로지 로컬 영업을 한 네, 네. 그런 상황인데 그런 규모라 그러면 저희도 뭐 그 정도는 되거든요. 아, 4,500억 정도는 뭐 그 액수는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래서 2위 네. 사업자가 저희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누가 2위인가 뭐 아주 크게 궁금하지는 않은데 네, 네. 업계에서는 되게 중요한가 봅니다. 아, 중요하죠. 중요한 네. 자존심 싸움이죠. 아. 이 주장에 이의가 있으신 M사나 뭐 G사도 저희에게 네. 연락 주시면 저희가 반론의 기회를 무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클라우드의 서비스의 차이가 있습니까? 아마존이 제일 유명하잖아요. 사실 아마존 웹 서비스가 제일 유명한데 그 사업자들마다 아니면 KT나 그게 좀 다른가요? 하면은 그냥 잘 다운받으면 일단 들어는 봅시다. 내가 보기에는 BH 치킨이 꼭 맛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교촌 치킨 사장님한테 하는 느낌인데 그러나 들어는 뭐 봅시다. 들어는 봅시다. 싸다 외에는 뭐 어디가 더 싸냐 이런 거 있을 수 있는데 차이가 많고요. 많아요. 그 차이 많죠. 근데 이제 공통적인 거를 아니야? 먼저 말씀 좀 드리면 네. 클라우드를 이제 흔히 이제 저희들이 말하는 기술적인 용어로 IaaS, 인프라이저 서비스라는 거하고 네. 그다음에 PaaS, 플랫폼 에저 서비스라는 거, 그다음에 플랫폼 에저 서비스. 네, 네. 그다음 SaaS, 솔루션 에저 서비스라는 세 영역으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네.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뭐 대표적으로 SaaS 그러면은 제일 많이 아시는 게 오피스 365예요. 오피스 365. 예. 네. 웹메일. 메일 쓰지 않습니까? 예. 네. 네. 그게 가장 대표적인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파스라고 되는 플랫폼 에저 서비스 같은 경우는 뭐 데브옵스라고 표현을 하긴 하지만 뭐 개발 도구를 준다든지 네. AI를 분석을 해준다든지 그런 것들을 플랫폼 서비스로 제공을 해주는 걸 파스라 그래요. 그러면 아마존의 아니,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클라우드 서비스를 공간을 쓰면 직원들이 쓰는 오피스 365나 엑셀이나 파워포인트 이거는 그냥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냥 쓰세요 하고 줘요? 그런 아니, 겁니까? 돈 주고 써야 되죠. 깎아줍니까? 그거는 이제 기업별로 네. 어떤 할인율을 적용을 받아가지고 제공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그냥 굳이 안 깔아도 되도록 해준다. 네네네. 그런데 이제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는 제일 밑에 있는 인프라이저 서비스는 각사들이 거의 유사해요. 물론 이제 성능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가격적인 부분들, 성능적인 네. 부분들이 있는데 예. 근간이 되는 게 인프라이저 서비스거든요. 그냥 기계적인 네네, 물리적으로 전산 장치들 맞습니다. 네. 그런 것들은 보안 서비스나 저런 것들은 거의 유사하게 어느 사업자들도 사실 뒤지면 안 되는 거고요. 파일 네. 보관해주고 안전하게. 네. 네. 뭐 그것보다 더 복잡한 얘기지만 네. 실제로는 저 영역에서 만약에 어느 사업자가 눌린다, 그 여기 사업자의 그 치열한 경쟁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 저거는 동등대회로 무조건 가야 되는 거고 예. 차이가 난다 말씀드린 거는 파스 영역, 사스 영역에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서비스? 네네네. 저 인프라를 가지고 어떤 서비스를 추가로 더해줄 거냐? 맞습니다. 이제 뭐 개발자들이 좀 더 편하게 개발할 수 있게끔 하는 도구를 준다든지 네. 뭐 분석을 더 잘해준다든지 근데 저 영역은 글로벌 3사가 거의 탑을 달리고 있고요. 네.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네네네.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저런 영역에 다 저희도 서비스는 있는데 저들이 가진 파워만큼은 가지는 못한 건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영역의 필수 요소는 저희도 따라가려고 하고 있고 그런데 투자는 계속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시장이 AI가 지금 확대되고 있고 네. 굉장히 성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저희도 작년도부터 한 영역에만큼은 질 수 없다라고 해서 AI 시장은 저희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보고 있고 네. 저쪽에 투자를 굉장히 과감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말씀하십시오. 네네 그래서 새로운 영역에 서비스를 저희가 만들어냈고 있고요. 예. GPU를 굉장히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게 AI거든요. GPU. 네네. AI 아 들어봤어요. 예. 네. 그 GPU를 지금과는 다른 방식으로 공급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든 게 하이퍼스케일 AI 컴퓨팅이라는 서비스였고요. 작년 12월 10일 날 출시를 하면서 네. 저 영역에 예. 굉장히 저희가 공을 들이고 그다음에 투자를 좀 과감히 하면서 이 네. 시장을 생태계를 좀 만들어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거예요? AI 서비스를 하이퍼스케일로 클라우드로 서비스하는 개념이요? 네네네. 제가 노노 클라우드
크라우드는 그 군중이란 뜻이고요. 바글바글바글. 클라우드. 클라우드. 알겠습니다. 이게 좀 그 기술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어서 네, 조금만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길게 좀 말씀 좀 드려볼게요. 저희도 꽤 압니다. 홍대 홍대. GPU NPU가 뭔지 아십니까? 아, 죄송합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안 드렸어야 되는데. 설명해보세요. 네, 네, 네. 그 AI가 커지면서 네. GPU를 굉장히 많이 공급을 하고 있고요. 예. 실제로 뭐 N사 같은 경우에는 한 1,000억 대가 넘게 GPU를 사가지고 GPT-3 같은 경우는 언어 모델, 추론 모델들을 공표를 하고 있어요. 예. 저희 회사도 굉장히 GPU를 많이 사고 있습니다. 매년. 예. 네. 저희 회사도 연구소가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막 연구개발하기 위해서 GPU를 많이 쓰고 있는데 네. 사실상 GPU를 돈 있다라고 산다라고 해서 끝날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 시장은 학습에 대한 그 부분이 굉장히 발달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GPU가 미래에도 그 GPU가 쓸모 있을지에 대해서 대단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솔루션을 주는 걸 퓨처 프루프라고 하죠. 오, 공부를 많이 하셨는데요. 죄송합니다. 아, 얘기를 좀 더 저희가 3프로 TV입니다. 제 상무님한테 저 뭐 몰라서 묻는 것 같지만 저는 설명 잘하시나 그냥 보고 있는 거예요. 좀 더 네. 말씀을 드리면 네. 그 대규모로 커지면 커질수록 네. GPU는 당장 지금 당장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보통 저런 GPU를 쓸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겠죠. 하나는 아까 이제 계속 말씀드렸던 전산실에 갖다 놓고 쓸 거냐, 네.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걸 쓸 거냐, 고객사의 선택이에요. 사실은 저 부분은. 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클라우드 서비스를 안 써요. 그 이유를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안 쓰기 때문에 결국 대규모 모델을 돌리려면 어쩔 수 없이 내가 사서 쓸 수밖에 GPU를. 없는 구조입니다. 네. 그게 사는 게 뭐 몇백억, 몇천억 단위로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럼 돈이 있어요, 제가. 돈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럼 이 GPU를 바로 살 수 있느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못 사요. 첫 번째가 뭐냐면 돈이 있어서 저걸 사겠습니다라고 하면 딜리버리 하는데 시간이 어마무시하게 걸려요. 지금. 번호표 뽑아야죠. 맞습니다. 예. 그러면 뭐 4, 5개월 잡아먹고 네. 왔어요. 그럼 내가 이제 슈퍼파드 같은 걸 사가지고 AI 엔진 개발하는 쪽한테 이걸 개발을 시켜야 되는데 당장. 예.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튜닝을 해줘야 돼요. 한 2, 3개월 동안. 엔지니어가 붙어가지고. 네. 맞춰서. 네네. 그러면 벌써 한 5, 6개월 지나가 버린 거예요. 예. 그렇죠. 예. 근데 얘가 어마무시하게 전력을 먹습니다. 전력도 GPU. 문제죠. 예. 네, 그래서 놔야 될 상면을 찾아야 돼요. 그것도 문제고 마지막으로는 다 했어요 이제. 다 해서 실제로 이게 GPU를 쓰는 거를 가만 봤더니 이 비싼 장비를 갖다 놓고 15% 20% 쓰고 있어요. 네. 80% 놀아요. 네. 왜 노느냐? 네. 저희 연구소 똑같거든요. 왜 그렇게 노는가를 저희가 패턴 분석을 좀 해왔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연구소 연구원들이 월요일 출근을 하면 네. 학습 코딩을 짜요. 예. 짠 다음에 저녁에 퇴근하기 전에 이게 돌아갈까고 그 커맨드를 때려놓고 퇴근을 네. 하죠. 네. 아침에 가면 결과물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네. 계속 돌고 있을 수도 있고요. 예. 이거를 일주일에 한 두 번 하더라고요. 예. 그러면 금요일날 저녁에 퇴근하기 전에 주말 가기 전에 커맨드 때려놓고 학습을 가고. 시켜놓고 뭐 이게 결과물이 토요일날 저녁에 나올지 일요일날 새벽에 나올지 모르겠지만 출근하면 결과물 나와 있어요. 네. 그렇게 돌리는 거 말고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어디나 똑같아요. 지금 상황들이. 아마도 많이 쓰시면 30% 쓸까? 계속 쓰질 못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쓸 수 없는 구조예요. 네. 물론 이제 정말 잘 쓰신 곳에서는 네. 미리 학습을 다 짜놓고 나는 됐어. 이제 돌리기만 할 거야. 이럴 수는 있겠지만 저는 아직까지 못 봤습니다. 그렇죠. 집에 있는 우리 가전제품이 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노는 시간이 많죠. 그러기에는 너무 비싸다는 거죠. GPU가. 그런데 그럼 왜 클라우드 사업자들 거 쓰면 되지 않을까? 예. 근데 여기도 문제가 좀 많아요. 왜냐하면 저희도 똑같고 A사 똑같고 다 똑같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네. 어떤 형태로 돼 있냐면 그 GPU를 많이 줘봐야 8장까지밖에 못 줘요. GPU 카드를. 네. 그거는 이제 뭐 좀 기술적인 용어지만 컴퓨터 예. 노드라는 놈이 있는데 네. 컴퓨터 노드를 넘나들어서 묶을 수가 없어요. 클러스터링을 할 수가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가장 많이 줄 수 있는 게 GPU 카드 8장까지가 맥스예요. 네. 그러면 단순 계산했을 때 슈퍼파드 같은 경우는 뭐 한 1000장 정도 되거든요. 예. 근데 여기는 8장이에요. 예. 그러면 여기서 이 대규모 모델을 돌리려고 그러면은 네. 한 뭐 몇십 년 돌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다는 거죠. 예. 슈퍼 파도화가 안 되는 거예요. 예. 뭐 이런 경우를 이제 주로 쓰시는 분들이 학교 아니면 그 벤처들 이제 막 시작하시는 데들이 이제 많이 쓸 수 있죠. 네. 근데 그들도 쓰는 게 굉장히 부담이 뭐냐면
좀 기술 용어 좀 들어가겠습니다. 버추얼 네. 머신. 버추얼 머신. 네, 가상 머신이라는 게 있는데. 가상 기계. 기술 용어는 언제 나옵니까? 네. 아, 죄송합니다. 조금 전에 나온 건가요, 그게? GPU를 가상 네. 머신을 만들어서 고객이 쓸 텐데 네. GPU를 쓰려 그러면 1대1로 매핑을 시켜 줘야 됩니다. 예. 그 말은 반대로 말하면 쓰든 말든 돈 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게 이제 아. 용어로는 패스스루 방식이라는데 네. 내가 학습을 GPU를 안 쓰고 코드를 짜고 있을 때 또 요금을 내야 돼요. 네. 계속 네, 요금을 네, 네, 낸다. 네. 그렇게밖에 서비스 공급이 안 되는 거고 이거는 저희 같은 공급자도 부담이고 네. 사가지고 쓰시는 분들도 부담인 거예요. 네. 그렇지. 굉장히 불편하죠, 사실은. 아. 그럼 노래방에서 노래 선택할 때도 요금 계속 요금이 나가는 거야? 네네네. 아.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20%밖에 안 쓰는데 예. 100이란 놈에 돈 내는 거 똑같은 개념으로 클라우드 사업도 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클라우드스럽지 않은 서비스를 클라우드에 제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예. 그게 이제 조금 말씀드리긴 좀 어렵지만 그 N사에서 그렇게 만든 거예요. 공급하는 네. 회사에서. 예. 그렇게 제공을 하고 있어서 이거를 좀 깨는 서비스를 만든 게 저희가 이번에 출시한 하이퍼스케일 AI 컴퓨팅이라는 서비스인 거고 얘는 그런 게 없습니다. 아. 완전히 딱 GPU 쓰는 시간만 카운팅하겠다. 네네, 그 놈이고 가장 큰 특징은 쓰는 시간만 과금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네.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슈퍼 파드와 예. 고객이 내가 필요한 만큼을 GPU로 한꺼번에 늘릴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 100장에서 3000장까지도 예. 늘릴 수 있습니다. 네. 그게 과거에 불가능했던 이유는 뭐였다고 하셨죠? 클러스터링이라고 하는 부분을 제공을 못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런 GPU를 한꺼번에 묶는 기술을 저희가 내놓은 겁니다. 아, 그러니까 AI를 쓰려면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GPU가 막 많이 있을 텐데 그 센터에 네네. 요만큼까지 여기를 너희가 가져가서 써. 요만큼 가져가서 써. 이런 식으로 묶어 주는 기술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가요? 맞습니다. 뭐 그 아. 거기에 하나 더 추가를 시켜드리면 필요하면 네. 이만큼 이만큼 있는 거를 한꺼번에 다 묶어버리기도 가능한다는 거죠. 그런 서비스를 낸 적이 지금 아무데도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시장에서만큼은 와. 공격적으로 좀 해보고자 영업을 이런 기능들이니까 저희 거 쓰시죠. 나머지는 비슷하니까. 맞습니다. 더 그 이외에 더 뭐 특장점들이 있는데 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기 좀 이상합니다. 홍보는 여기까지. 가서 후회하지 마시고요. 아니 그러면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 이제 클라우드 사업인 이런 거는 불가피하게 아마존이나 뭐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외국의 큰 대형사하고 경쟁해야 되는 구조인데 국내 기업이라고 해서 유리한 구조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아까 전에도 개인정보 잠깐 얘기하신 것 같은데 개인정보 제가 듣기로도 예를 들면 개인정보 미국, 중국에서도 그렇고 뭐 유럽에서도 그렇고 개인정보를 다루려면 그 서버는 반드시 뭐 국내에 있어야 된다거나 그런 규제에 도움받는 게 있어요? 네네 맞습니다. 그 두 개 그룹이라 표현하다기보다는 종이겠죠. 네. 그 공공기관하고 금융 쪽은 규제 시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이 존재하고요. 네. 공공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정한 규제를 승인을 득한 사업자들만 서비스를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CSAP 인증이라고 하는데요. 예. 국내에서 저희가 2016년도에 최초로 이제 인증을 받은 예. 사업자이고 지금은 꽤 많은 사업자들이 그 인증을 받았어요. 예. 다만 이제 그게 국내 사업자들이 받을 수밖에 없는 규제가 있는 거고요. 기업의 클라우드 서비스는 국내 업체만 해야 된다. 그런 규제가 있습니다. 그런 규제 내용 그런 건 아니고 네. 국가에서 정한 CSAP 인증 항목을 통과한 사업자들만 할 수 있다는 표현입니다. 아. 금융도 마찬가지고요. 금융도 전자금융 감독 규정이라는 게 있는데 네. 그놈을 규정에 의해서 금융보험원에서 지정한 네. 사업자의 그 어떤 그 인증을 인증? 넘어간 사업자들이 공급을 할 수가 있어요. 거죠. 근데 그 부분이 규제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금융 같은 경우는 일부 이제 큰 금융권에서는 뭐 AWS나 MS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우도 있고. 있고. 그렇지만 이 시장은 아직까지는 국내 사업자들만 진행하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정부에서 클라우드 발전법을 이제 발의를 하시면서 네. 행안부랑 같이 그 전체 공공행정기관의 그 데이터들을 다 클라우드로 전환하겠다는 것도 발표를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공공이 아마 굉장히 큰 시장으로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런 네. 그런 거 고속도로 버스 전용 차선은 네. 9인승 이상이면 달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해외 저 외제차들은 7인승 만들거든요. 네, 네. 근데 우리 카니발은 억지로 9인승을 만들어서 달리잖아. 그럼 이제 벤츠도 그럼 9인승 만들
수는 있으나 네. 야, 그럼 몇 달을 판다고 그걸 설계를 다시 사이즈 똑같은데 네. 우리도 네. 달릴 수 없냐고 물어봐. 그러면 아닙니다. 9인승만 되니까 9인승을 만들어 오시든지 아, 뭐 그런 그렇게 뼈한 그런 건 있죠. 아닙니다. 예. 그런 얘기가 있겠습니까? 국내에도 클라우드 사업자들이 이제 뭐 저희 말고도 예. 여러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들은 특징이 이제 저희는 통신사에서 시작을 했던 사업자이지만 네. 그 최근에 이제 공격적으로 많이 하고 계시는 그 회사들의 특성은 인터넷 기업들이 하고 있어서 그 굉장히 성장도 빨리 하고 있고 동반 성장을 하는 것도 굉장히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넷 기업. 네. 뭐 예를 들면 어떤 회사들이 있습니까? 뭐 아시는 회사입니다. 네이버, 카카오? 네. 아. 맞습니다. 하나 더 있죠. 게임사. 게임사면 NHN? 아, NHN. 아, 그런 데들. 네. 하기야 그거 그래서 저 어디 서버 어디다 갖다 놓느냐를 놓고도 또 이리저리 싸우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예를 들면 클라우드나 뭐 IDC나 내가 맡겼어요. 맡기는 거잖아요. 일종의 외주인데 불이 났어. 네. 뭐 아니면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요? 아니면 보안이 뚫려. 그럼 어떻게 해요? 보통 통칭에서 SLA 계약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 가용성에 대한 부분을 고객과 개별 계약을 하게 돼 있고 예. 지금 이제 말씀하셨던 것들을 우회하기 위해서 저희 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DR이라 그래서 디제스터 리커버리라고 그래가지고 별도의 시설에다가 저희는 데이터 센터가 많으니까 네. 네. 재복구 시스템들을 놓으시라고 권고를 드려요. 고객사의 선택인 거죠. 예. 그래서 만약에 그런 상황이 뭐 발생한 적은 없지만 발생한다 그러면은 이쪽에서 바로 실시간으로 리부트 시켜서 시스템을 공급할 수 있는 구조를 백업, 만드는 백업을, 거죠. 백업을 만들어 놓는 거죠. 네네네. 네. 그리고 그거와 상관없이 개별 고객들은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는 SLA를 만약에 저희가 충족을 못하면 그거에 대한 보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이 수익성이 괜찮습니까? 많이 남습니까? 얼핏 들으면 쉬운 사업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나 꽤 많은 플레이어가 존재하고 뭐 특허로 보호받는 것도 아닌 것 같아서 치열한 가격 경쟁을 결국은 하게 되는 게 아닌가. 이게 뭐 수익성은 괜찮나? 뭐 제가 걱정할 일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인더스트리를 이해한다는 차원에서 경쟁이 치열할 것 같아요. 요즘 그런 쪽의 고민은 어떤 겁니까? 아직 그런 쪽의 경쟁은 아닙니까? 이미 이제 시작됐고요. 네. 가격적인 경쟁 부분이 굉장히 치열하게 지금 벌어지는 현실인 거고 그리고 고객들이 많이 스마트해지셨어요. 예전보다는. 예전에는 브랜드 이미지를 많이 따지시고 네. 그다음에 뭐 어떤 기능적인 부분들을 많이 보셨는데 네. 지금은 이제 뭐 보통 계약을 하면 2년 계약, 1년 계약 이렇게 많이 하시는데 네. 만기가 되면 저희한테 이제 공격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어떻게 옮겨갈까? 아니면 좀 깎아줄래? 그렇죠. 그거는 이제 굉장히 써보시니까 우리랑 똑같구나. 우리도 번호 써보시니까 이제 결국 그런 게 많은 영향을 준다는 걸 파악하신 거고 그만큼 이제 이 시장이 이제 그 어려워지는 건 맞고요. 다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가 지금 클라우드화 진행률이라는 게 뭐 기관마다 조금 다르게 예. 보지만 20%를 넘지 못했다는 건 다 알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나머지 80% 남아있는 시장인 거고 네. 앞으로도 더 폭발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는 시장이 분명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확대를 시켜가는 것이다. 게 네, 맞습니다. 이건 진짜 아무나 하기가 어렵겠네요. 뭐가 이렇게 대규모 설치 산업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리고 규모의 경제가 중요해서 사업 시작하고 나서 고객 확보가 안 되면 적잖아겠는데요. 맞습니다. 해외도 진출할 필요도가 그래서 있는 것 같고 가능할 것 같긴 한데 그럼 또 치열한 경쟁이 되겠죠. 저희가 상징성 면이기도 하지만 2016년도에 미국 LA에다가 데이터를 그 센터를 만들어가지고 네. 지금도 서비스 하고 있어요. 뭐 이렇게 보면 아마존이 그해 우리나라 들어왔기 때문에 네. 우리도 놓칠 수 없다라고 해서 2016년에 국파공작원. 근데 이제 뭐 아시는 것처럼 그 우리나라에도 저희 KT에도 13개 데이터 센터 있는 것처럼 미국도 어마무지하게 땅이 크지 않습니까? 네. 아마존도 미국에 뭐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를 워낙 많이 갖고 있는데 네. 저희가 LA존에 진짜 하나 해서 서비스를 다 커버할 수가 없지요. 네. 그래서 LA존 내에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많이 살다 보니까 네. 그분들 대상으로 서비스하는 거 말고는 사실 공급하지 못하는 게 현실인 네. 거고 어느 뭐 우리나라의 그 메이저 기업 쪽에서 네. 뭐 KT와 같이 뭐 글로벌하게 뭔가를 해보겠다라고 하시면 저희가 뭐 데이터 센터를 얼마든지 더 확장해서 갈 수 있는 배경은 되겠죠. 네, 그렇군요. 이 인더스트리는 그러면 고객을 잡아둘 수 있는 그 뭔가가 뭡니까? 이게 예를 들면 저는 집에 들어오는 초고속 인터넷 라인은
그게 LG든 SK든 무슨 상관이에요? 터지기만 하면 되죠. 그러나 IPTV 서비스는 보던 메뉴도 있고 또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잘 옮겨지지 않을 수 있잖아요. 또 아니면 뭐 가족 할인이라고 받고 있으면 아, 나 받고 싶은데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묶어두려고 할 텐데 네네. 그 묶어두는 경쟁력 어떤 것들입니까? 처음에는 이제 글로벌사들은 표준형 서비스를 많이 표방을 하고 있어요. 예. 여기서 말씀드린 표준형이라는 것은 회사에서 여러 가지 이제 경험 축적치를 가지고 예. 글로벌 스탠다드한 서비스를 이제 제공을 해주는 건데 네. 국내 일부 이제 그 좀 특성화된 고객들 같은 경우는 나는 이거를 이렇게 만들어주세요라는 고객들이 많아요. 예. 그 반영이 좀 어렵습니다. 글로벌사들은. 예. 그런 것들을 이제 국내 클라우드 사업자들이 많이 맞춰드리죠. 일명 커스터마이징한다고 하는 표현인데요. 네. 그 고객들을 그런 형태로 이제 만들어드리고 그럼 오래가겠네요. 그 고객. 맞춤형이라는 서비스를 드리는데 근데 다만 맞춤형이 많은 건 좋은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공수가 되는 그렇죠. 거고 불편하죠. 네. 유지하는 데도 불편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급적이면 고객사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풀면서 가긴 하지만 그래도 고객사의 요구사항에 대한 부분들을 항상 들어주고 뭐 맞춰드리려고 네. 노력을 한다. 그런 부분들도 장점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뭐 타 네. 국내 사업자들을 제가 뭐 대변할 이유는 없는 것 같고 네. 저희 KT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그 뭐 네트워크부터 네. 뭐 그다음에 IDC 클라우드까지 같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고객사 입장에서는 하이브리드 쓰시는 입장에서는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뭐 예를 들어 장애가 발생한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원스톱으로 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한 회사에서 하다 보니까. 그렇죠, 그렇죠. 클라우드 해야 되고 라인도 봐야 되고 그러면 뭐 그냥 KT가 지금 얼마 되니까. 안 됐는데 뭐 어느 그 A사에서 장애 발생했을 때 네. 통신 장애였는데 본인들은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그러네. 그러네요. 막 그런 그러네요. 서로 간 장단점 분명히 존재할 것 같습니다. 제가 여쭤본 이유는 네. 이제 KT가 가장 훌륭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하실 거지만 나머지 MS, GA 뭐 이 회사들도 각각 클라우드 서비스를 주요한 사업으로 하고 있어서 그럼요. 그 회사 안에서도 즉 마이크로소프트에 투자하는 분들, 구글 주식 갖고 있는 분들, 뭐 아마존 주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분들도 각각의 클라우드 서비스의 경쟁력을 알고 싶을 텐데 야, 이거 좀 질문하기가 좀 그렇긴 한데 그래도 상무님이 전문가시니까 보시기에 앞으로 새 회사들은 그 정도의 점유율을 계속 유지하고 존재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어디 하나로 뭉쳐질 것 같습니까? 어디 하나라면 어디가 가능성이 좀 높습니까? 제가 이렇게 그 대단한 회사들을 평가를 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네. 독보적으로 지금 뭐 A사가 워낙 네. 잘 네. 나가는 거는 다들 알고 계시는 네. 상황인 네. 거고 네. 정말 빠르게 M사가 그걸 또 따라잡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G사도 어마무시하게 속도를 지금 추격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글로벌 3사는 시장 내에서는 이런 형태를 계속적으로 가져가는 게 당연할 서로 것 같고요. 뺏고 뺏기고. 네네네. 그러니까 그 뭔가 묶어둘 수 있고 내 고개 안 뺏기는 뭔가 그런 그 요소는 없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뺏으려고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아스 레벨에서는 이미 끝났고요. 네. 그런 예. 거는 그래서 예. 결국 남은 거는. 사스하고 이제 파스 레이어 서비스를 뭘 맞습니다. 줄 거냐. 거기서 이제 승패가 날 거라고 보고 있고. 근데 그게 킬러가 별로 없어요. 각사마다 특징이 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느 쪽은 분석이 강하고. 그러니까 그게 시장이 아직 그러니까 클라우드를 쓰지 않는 기업, 그러니까 B2B 이건 시장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아직 안 쓰는 시장이 훨씬 많은 거죠. 지금 여전히 그렇죠. 네. 여전히 쓰는 사람은 20% 정도밖에 안 되고 국내가 그렇다는 말씀이죠. 국내가 그렇고 네네. 글로벌하게는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네. 그 잘 아시는 넷플릭스 네. 전체 다 클라우드에서 들어가요. 다 클라우드에서 써요. 네. 올 클라우드에 돌리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OTT 사업자가 넷플릭스입니다. 어디 거 클라우드 써요? 넷플릭스는 아마존. 네. A 그 뭐 모르겠습니다. 그 사라고 저는 뭐 알고 있는데. A A부터는 A 쓰고 B 쓰고 C 쓰고 뭐, 네. 네. 그렇군요. 네. 이거는 좀 재밌다. 황당한 질문인데 아까 전에 IDC 하면은 전력이 잘 공급됐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IDC 옆집 사는 아파트는 전기가 엄청 잘 들어오거나 뭐 그런 게 있을까요? 본인네 집 자꾸 전기 끊겨요? 아니, 전기 요금은 싸야지 잘 들어오는 거 어디나 잘 들어와요. 뭐 LG 뭔가 잘 들어오는 부자 동네 옆에 붙어 있으면 뭔가 좋듯이 뭐 그런 게 없을까? 없을 것 같은데. 저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상한 질문이었습니다. 다만 굳이 그 질문 하셨으니까 네, 네. 그거 냉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 아마 공냉식으로 하죠. 에어컨 틀어서.
아 열이 나니까 열을 어. 열 쿨링을 네. 그걸 순행식으로 하면 어. 그 거기서 나온 냉각수는 이제 온수일 테니까 어. 그 옆에 아파트에서는 받아다 쓰면 싸게 목욕은 할 수 있겠네. 난방을 하든가. 모르겠습니다. 어. 아니 IDC라는 게 있다는데 잘 안 보여서 어. 어디 있는지 잘 안 보이니까. 아, 그 건물 보여줬는데 똑같잖아요. 저런 거 그냥 저렇게 생긴 거. 네. 네네네. 목동에 가시면 그 저희 IDC가 두 개 있어요. 네. 목동 IDC 1 센터가 있고 2 센터도 있고. 네. 바로 보이실 텐데 계속. 그렇게 그래요? 직각형으로 있는 건물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아서 아, 용산도 그래요? 지나가시다 보면 보이거든요. 완전히 빡 일부러 박스형으로 만들어요? 왜냐면 가장 효율적으로 될 건물의 모양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멋을 안 부리고 그냥 약간 창고처럼 네네. 멋 부릴 여지 없어. 네모나게만 아까 그냥.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어. 공기 순화 시키는 네. 것들도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형태의 건물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 아. 생각해보니까 바보 같은 질문이었네. 네. 그런 거 자주 해요, 남자가. 제가요? 네. 바보 같은 질문? 저희는 죄송합니다. 그 죄송하지만 저희는 아마존 네. 쓰긴 씁니다. 저희 3프로 TV 앱. 아 써요? 어 그럼. 그런 거 뭐 저희 홈페이지 그 네. 뭐 이런 얼마 안 되는 용량이지만 아마존 앱 서비스 썼어요? 쓰고 있는데. 피디님은 왜 아마존을 쓰십니까? 처음에 그냥 전산팀 직원이. 네. 그냥 이걸로 하시죠. 어. 내가 뭔들 압니까? 그래서 뭐 싼가요? 그랬더니 아유 뭐 아마존 뭐 그래서 쓰긴 썼어요. 네. 앞으로는 당장 오늘 가서 케이트를 바꾸라고. 아 그럼 바꾸시면 네. 뭐 스페셜 DC 들어갑니다. 좋습니다. 네. 재밌죠? 네 재밌네요. 생각보다 아니 이게 너무 눈에 잘 안 보이는 영역의 비즈니스여서 그렇기도 하고 클라우드라고 하니까 뜬 구름 잡는 사업으로 우리 그냥 너무 연상이 되잖아 구름이니까 이게 되게 하드웨어가 중요한 사업이네요 그냥 중요한 땅을 거죠. 확보하고 그렇죠. 건물을 짓고 예.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군요 이게 설치 산업 오늘 PD님들하고 그 대화를 하다 보니까 네, 네. 제가 이제 그간에 있었던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좀 이렇게 떠오르는 것 같아요 네. 그 아까 제가 11년 전에 전산팀장님들이 네, 예. 대화했던 것 같은 네. 얘기도 있지만 거꾸로 이제 요즘에는 전산실에 있는 팀장님들이 더 많이 하세요 클라우드에 대해서 비교하셨을 테니까 네네 네, 그만큼 네, 네. 이제 학습화 되어 계시고 네. 뭐 관심도 많으시고 거꾸로 역제안도 또 많이 하시고 막 그러거든요 그만큼 이렇게 성숙한 시장으로 가고 있는 어떤 뭐 기술 그럼, 그렇죠. 사업 뭐 네. 이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개념은 우리가 어릴 네. 때는 아니죠 고등학교 때 그 재밌는 영화 빌려주기 그러니까 이제 엄마는 못 보게 하는 그 영화 네, 그거 네. 이제 컴퓨터 하드에다 숨겨놓으면 네. 그 뭐 집 밖구리 폴더 안에 들어가잖아요 보통 또 엄마들도 아시잖아 네, 네. 그래서 이제 집 안에다 해놓으면 안 되니까 어. 이제 친구 집에다 옮겨놓는다든가 아. 어디 다락방에 숨겨놓는다든가 이게 이제 IDC의 개념이고 그조차도 불안하다. 그럼 어디? 그리고 뭐 깨지거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구름에 숨겨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어디죠. 뭐 다른 인터넷 서비스에 한 달에 얼마씩 주고 거기다 올려놓고 하는 그런 다 해봤기 때문에 전산 팀장님도 잘 이해하시고 KT가 이런 사업을 사실 하는지도 잘 몰랐어요. KT 하면 이제 통신 사업만 생각을 하니까 네. 인터넷하고 통신만 주로 생각했지 클라우드하고 IDC 관련돼서는 아, KT가 정말 다양한 사업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무시하는 발언이었어요. 다양한 사업도 사업이고 네. 네. 저희가 2019년도 이제 말부터 네. 디지코 KT라는 걸 선언을 하면서 ABC 중심의 이제 사업을 저희가 벌이고 있습니다. ABC가 뭡니까?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아, 그래서 지금 이름 잘 졌네. 중점적으로 이제 사업을 육성을 하고 있고요. 예. 그거에 이제 선봉에 있는 게 클라우드하고 당연히 이제 IDC가 선봉에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회사에서 전폭적으로 이제 또 이런 부분에 투자 또 관심과 네. 이런 부분으로 알겠습니다.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새로운 기업으로 거듭나는 KT. 네, 네. KT 파이팅입니다. 가슴이 네. 웅장해지네요. 네. 아, 자, 오늘 KT의 김주성 상무님 모시고, 네. 실제로는 KT가 홍보 많이 될 겁니다라고 해서 모셔서 우리는 클라우드에 관한 지식을 쏙쏙 빼먹기는 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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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신 거 좀 후회하시고 계실 텐데 저희는 이미 빼먹기 때문에 좀 그 중간중간에 저희도 이제 클라우드 시장 어느 정도 업데이트 했으니까 요즘 트렌드는 이런 겁니다. KT는 이런 거 하고 있고 그리고 A사, 뭐 G사, M사도 요즘 이런 분위기입니다. 라는 거 뉴스가 좀 쌓이면 예. 한번 좀 오셔서 업데이트 좀 해주세요.
네, 될 때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 10분 정도씩은 네. 케이트 홍보. KT를 홍보할 수 있는 백그라운드 뮤직, 뮤직 딱 깔아드리고 아예? 가끔 막 애국가도 틀어드리고 그러면서 알겠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세상이 다 물물교환이에요. 네, 저희도 지식을 배워야 되기 때문에 네. 자, 3프로TV의 핵심 콘텐츠 네. 인사 먼저 하셔야죠. 상무님 보내드려야죠. 아, 보내드리고 아 그럼요. 아 그러네. 워낙 감사드리다 보니까 네. 자, 오늘 KT의 김주성 상무님과 함께 클라우드 산업에 대해서 잘 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컴퍼니 백브리핑. 네. 제가 봐도 이렇게 유익하고 즐거운데 네. 그냥 공짜로 보신 여러분은 얼마나 유익할까? 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네. 저희는 잠시 후에 오늘 재밌었습니다. 네, 저녁 먹고 7시 네. 30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다른 거 좀 보여 주세요. 다른 거 또 다 네. 마이너스 대충 파란색은 보셨잖아요, 그죠? 예. 네. 네, 이런 거 좀 보셨잖아요. 약세장 만나니까 대응하기가 쉽지 않으시죠? 안녕하십니까, 강환국입니다. 자산배분 전략의 달인 이 강환국 작가가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렇게 투자를 하면은 최악의 순간에도 그 10에서 15% 정도 손실 보고 끝난다 뭐 이런 겁니다. 하락장에서의 손실은 제한적으로 그 사실 복리 15%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네. 이렇게 하면은 원금이 4, 5년에 한 번 더블이 되고 50년 동안에 1000배 이상이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복리의 마법으로 수익은 길게 강환국 작가의 자산 배분 전략과 함께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네, 꼭 사주십시오.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